15서에는 지나간 과거 양육비를 왜 받으려고 하냐는 식으로 6년의 양육비를 받고 이혼 소송을 없고 형사처벌 제재 조치는 양육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입니다. 오늘 우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들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형사처벌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. 이것은 단순히 이제 가족 내의 처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동 복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.